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끝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많아져서 아픈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아픈 친구들도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예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전도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얼마만큼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치국 친구들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과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니, 누가 나를? 하나님!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지? 별이요? 하나, 둘, 셋, 넷.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진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하지만 저는 이미 꼬부라 할아버지가 됐는걸요. 나를 믿어라.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허리야. 꼬부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된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흘러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주인님께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려나 봐. 그리고 이번에 주인님의 소가 열 번째 새끼를 낳았대. 이야, 우와. 기다리던 아들도 생기고 재산도 많으니 이제 우리 주인님은 걱정이 없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맞아요. 너무 좋아. 여보, 우리 이삭이 좀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봐라. 우리 이삭이, 엄마 아빠는 이삭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저도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내일도 사라와 이삭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하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에게 주신 아들이야.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삭아, 이삭아, 어서 일어나렴.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자. 우와, 아빠랑 저 둘만요? 어. 우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이삭과 어디 좀 다녀오리다. 아니, 아직 아침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요. 아, 이삭과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리다. 그래요. 우리 아들 아빠 말씀 잘 듣고 몸 조심히 하고 다녀오너라. 다녀오세요. 그래. 다녀오리다. 너희들은 이제 뗄감을 이삭에게 주고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마.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짝짝 주인님. 아빠 힘드시죠?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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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리둥절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였어요. 나무에 뿔이 걸린 채 울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거울처럼 예수님 빛처럼.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 되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재미있는 성국설교를 들었어요. 잘 보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구를 드렸나요? 맞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놀이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자, 친구들. 그럼 오늘 주일 말씀놀이는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 활동 제목은 순종의 문고리예요. 각 가정에 보내드린 주일 말씀 놀이책 1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빨리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Let's go!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부록, 문고리, 가위,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볼까요? 부록 순종의 문고리를 오려주세요. 순종의 문고리에 어린이 밑그림을 색연필로 칠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순종의 문고리를 방문 손잡이에 걸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멋진 작품을 앞에 놓았나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우리 모든 유치국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길 기도할게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쓴 민족을 이루고